노숙인들이 여행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정우선 기자가 전합니다. 지난 22일 의정부시 노숙인 지원센터인 희망회복지원센터는 이용인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. 자연의 품에서 자유롭게 걷기로 했습니다. 과거의 그런 추억들을 또 되살려보자, 그리고 현재, 그리고 앞으로의 또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바람 따라, 그리고 물 따라 이런 저희 현장 인문학 프로그램에 우리 대상자 여러분들이 다 참여를 하셨습니다.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길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함께 버스를 타고 출발합니다. 여행이 얼마만인지 모릅니다. 이날의 여행지는 인천 무의도입니다. 무의도 가는 길목 휴게소도 들리고 영화 촬영지 실미도 바닷가도 걸어봅니다. 함께 걷는 복지사는 그들의 옛 친구 같습니다. 무의도에서 갈매기도 만나고 바다 위로 만들어진 길을 걸으며 감동합니다. 진짜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습니다. 가슴이 마음이 막 설레이고 뭐라 그럴까, 또 이렇게 갈매기한테 막 먹이 주다 보니까 막 가슴도 뿌듯해지고 정말 행복하고 좋네요. 세상을 등지려 했던 이들의 마음을 넓은 바다는 씻어주고 있었습니다. 자연, 사회복지사, 그리고 함께하는 지역사회의 관심이 그들의 수많은 상처를 조금씩 아물게 하고 있었습니다.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.